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프로텍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비중은 저기 8%고요. 예. 49,300원이요. 8%를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네네네. 예. 49,300원이에요. 49,300원 매수가십니다. 네네네. 오늘 종가가 42,600원이고요. 뭐 네. 20%는 안 되시고 10%대 손실이신데요. 네네네. 프로텍 궁금하신 점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게 원금을 찾을 수 있나? 그것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정 구간입니다. 7월 고점 7만 900원 선을 찍고 굉장히 크게 하락한 수준입니다. 네, 이 종목에 네네. 대해서 이제 조정이 끝났을지 아니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의견 주시죠, 소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좀잘 버텨줘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이 프로텍이 그 TSMC와도 좀 어느 정도 연관점이 좀 있는데, 사실상 TSMC 하면 또 엔비디아와 연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이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의 주 거래 그 업체로서도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좀더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하락을 했을 경우에 4만 원 아랫대로 좀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좀 감행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사실상 저라면 그냥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다려보고 한뭐 3분기 그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고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삼성도 HBM3에 대해서 이제 본격 양산이 시작된다 하면은 결국에 엔비디아의 수주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물량이 굉장히 좀 내년까지는 굉장히 예약을 받아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을 때는, 결국은 이게 지금 뭐 SK하이닉스든 TSMC든 쪽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에서 내에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5만 5천 원대를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를 좀더 기다려봐야 되고, 오히려 지금은 손절이나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일단 TSMC든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실적에 대해서 계속 좀 앞으로 개선의 여지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기다려보자라는 접근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뭐 매수를 하셨던 구간이 높은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5만 5천 원대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단 여기에서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또좀더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네. 네, 손절가 유념하시면서 대응하시겠어요? 네, 좀 기다리라고요. 예. 저기 전문가님 말대로요. 알겠습니다. 잘 네네, 수익 보시길 거듭, 감사합니다. 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프로텍 지지력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격불 효과 예상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기에 반도체 업황의 회복,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목표가 5만 5천 원까지 가능할 것이라면서 보유 의견 제시했습니다.